샬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통합아동부 친구들, 오늘 귀한 주일 되어서 우리 함께 예배드리려고 하는데요. 특히 오늘은 또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또 주님께 예배드리려고 합니다. 네, 혹시 여러분, 네, 작은 선물이지만 여러분, 손선풍기 그리고 맛있는 작은 먹을거리 그렇게 갔을 텐데, 그 선물 보고서 또 선생님들의 그 사랑 또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시간을 함께 예배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어린이를 사랑하셨고 또 어린이를 축복하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주일로서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마음을 잘 알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께 더욱더 감사하는 또 더욱더 예수님으로 인하여 행복해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함께 하려고 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성경 봉독과 말씀 선포의 시간입니다.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 10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은요,
사랑해, 축복해. 네.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는 언제나 사람이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당시에 매우 인기 있었던 분이었거든요. 오늘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보니까 예수님께 찾아오는 이들을 보니까 어른들도 있지만 보니까 어린 친구들이 있네요. 그렇죠? 당시에는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어른들도 왔었지만 이렇게 자신들의 자녀들을 어린 친구들도 이렇게 데리고 왔었나 봐요. 옛날에는 랍비나 존경하는 사람에게 어린이들에게 기도를 해주세요 하고서 데려가던 일이 종종 있었대요. 그런 게 바로 그 당시의 풍습이었대요.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님에게도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가서 예수님이 직접 축복해 주시기를 바랬던 거겠죠. 예수님, 우리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우리 아이도요. 여기 제 아이도요. 너도 나도 어린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나 봐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나 봐요. 어린이와 함께 오는 사람들을 엄하게 꾸짖으면서 예수님에게 더 이상 다가오지 못하도록 막았어요. 제자들은 어린이를 축복하는 일보다 어른들을 가르치고 병을 고치는 일이 예수님에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바쁘신 예수님을 귀찮게 여긴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자들뿐 아니라 당시의 어른들은 대체로 어린이를 귀하게 여기기보다는 하찮게 여기며 때로는 무시하기도 했던 시절이었어요. 심지어는 성경에 보면은 사람의 수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사람의 수들이 나오는데 사람의 수를 셀 때에도 어린이는 그 수에 넣지 않을 정도로 보잘것없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네. 성경의 이야기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어린이들을 생각하셨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는 주인공으로 어린이가 등장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어린이가 작은 도시락으로 5천명을 먹인 사건도 등장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린 아이 중에서 죽었던 아이가 예수님의 기도로서 살아나기도 하고 또 제자들은 더 누가 높은지 서로 싸울 때에도 예수님은 어린이를 데리고 오시면서 어린이를 비유하시고 이렇게 어린이를 통해서 이야기하시곤 하셨죠.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이들 가운데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이렇게 어린이가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이야기 속에서는 등장한답니다. 예수님은 어린이를 보실 때, 즉, 한 귀한 인간으로서 보시고 소중하게 여기셨던 그런 느낌이 많이 우리는 만날 수가 있었어요. 자, 그런 이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어린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꾸짖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더 말씀하셨어요. 어린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허락하고 막지 말아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예수님에게 오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어린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곳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즉, 어린이는 혼자 살아갈 수 없어서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요. 하지만 어른은 자신의 힘과 능력, 지식과 재물을 더 의지하죠. 예수님은 어린이들이 부모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듯이 우리가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 나라에 갈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린이들을 축복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예수님은 그 어린이들을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도 바로 예수님한테 어떤 존재죠? 예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귀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귀한 존재이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네, 맞아요. 여러분도 귀하게 살아가야 되고 여러분의 삶을 사랑하고 축복하면서 예수님한테 늘 감사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자, 이 시간에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것을 다짐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나누고 또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들이 귀하게 또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이들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축복하시고, 사랑해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감사드립니다. 또한 항상 예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말고, 또꼭 기억하는 저희들이 되어서 또그 사랑을 또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되는 저희들에게 귀한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yes.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기도인 주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어린이와 예수님, 주님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셨어요. 늘 지금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친구들 되길 바래요. 그럼 샬롬.